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맥주 한잔 비아셨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미스터리 브루잉의 블랙앤블랙 임페리얼 패스트리 스타우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겨울 시즌을 제품 블랙앤블랙을 출시를 했는데 올해에는 좀 특별하게 세 가지 버전의 블랙앤블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코코넛 시나몬, 헤이즐넛 초콜릿, 그리고 저는 또 커피의 진심이라서 커피를 선택을 했고요. 미스터리 브루잉 하면은 좀 사워 맥주나 뉴잉 맥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되게 여기도 커피의 진심인 곳이라서 저도 커피를 골랐습니다. 임페리얼 패스트리 스타우트 스타일 맥주인데 상위격이라고 하면은 디저트 스타우트가 있죠. 패스트리 스타우트라고 하면은 더 딥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디저트 그 자체로 만들어버린 맥주.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크렘브렐레나 뭐 도넛, 피넛버터, 쿠킹크림 이런 디저트를 좀 본따서 만든 맥주들도 있어요. 그만큼 되게 달고 꾸덕하고 디저트 같은 느낌의 맥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블랙앤블랙을 제가 커피로 골랐으니까 아무래도 커피의 캐릭터가 얼만큼 잘 표현이 됐는지 그걸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올해 정말 가장 기대되는... 와... 기대된다. 오! 와... 와, 아까 따르는데 질감 자체가 그냥 커피 시럽 같은 느낌이었어요. 블랙앤블랙 이름답게 굉장히 딥한 블랙이고요. 색상은 정말 꾸덕한 커피 원액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블랙홀 같은 느낌이랄까? 냄새는 되게 달달하고 꾸덕한 간장 느낌입니다. 엄청 짠 느낌의 간장이라기보다는 그런 약간 숙성된 간장향? 아, 이거... 이렇게 떨리지? 한번 간장을 마셔보겠습니다. 올해 먹은 국산 수제 맥주 중에서 임팩트는 1등입니다. 진짜. 와... 미쳤다. 디저트 그 자체예요. 와, 질감이 뭐 시럽 같은 실키한 이 정도도 아니라 찐득찐득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설탕물 녹인 그 질감이에요. 정말 질 좋은 커피 시럽을 마시는 느낌? 개인적으로 커피의 캐릭터는 완벽한 것 같아요. 신맛이 두드러지는 커피 버전은 약간 견과류? 초콜릿? 아니 그쪽 느낌의 커피예요. 그리고 또 되게 달고 약간 말미에 밀크 초콜릿 같은 뉘앙스도 남아있습니다. 와... 최근 맥주 씬에서 좋게 말하면 새롭다고도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괴이한 스타일의 맥주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패스트리 비어인데 와 이거는... 환영합니다. 정말 그 패스트리 스타우트에 굉장히 충실한 맥주이고 그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단맛을 되게 강하게 내고 탄맛, 쓴맛, 떫은 맛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배제를 한 게 좀 나타납니다. 약간 단점이 있다면 살은 엄청 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스트리 스타우트 특성상 당이 많이 들어가고 열량 자체도 높고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 이거 굉장한 고칼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드시되 나눠 드세요. 네, 반반씩 구연성에 있어서는 만점을 주고 싶은? 마시면서 드는 생각은 코코넛과 헤이즐넛은 어떤 맛일까? 왜 안 샀지? 약간 그 후회가 큽니다. 하지만 그 맥주 고유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러울 수는 있어요.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